안녕하세요. 상하이 낭만 신디입니다. 상하이라고 하면 와이탄,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근데 저는 저녁에 산책을 하러 여기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은 저녁 8시쯤에 나가서 그때부터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와이탄의 이쁜 풍경도 보시고요. 그런 다음 와이바이도치아오를 건너서 베이와이탄 쪽으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상세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71번 버스 종점에 내려서 쫑산 똥이루를 지나서 따밍루 그리고 똥따밍루까지 가시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와이탄에서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녁 아침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저녁 8시 반 정도 됐어요. 이제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날씨도 좋아서 여기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공방명주 상하이 타워 SWFC 다 보입니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베이와이탄 나옵니다. 와이탄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북쪽을 베이와이탄이라고 합니다. 와, 사람 정말 많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안이랑 경찰이 많아요. 여기 신호를 잘 지켜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많아요. 평소에도 많지만 실라 호텔이에요. 여기 멋진, 여기 대박 비싼 곳인데 고급 호텔입니다. 여기 페닌슐라 호텔이랑 여기 부근에 완전 고급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식당은 완전 가격도 비싸고 그랬었어요. 제 기억으로. 베이와이탄 가는 곳이 저쪽 다리가 있어요. 이름이 와이바이두치아오. 지도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건너갈 거예요. 와이바이두치아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로 가면 베이와이탄이 나옵니다. 저기 와이탄, 뒤에는 와이탄 거리. 조명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저기 공방명주가 보입니다. 멋지다, 멋지다. 우와, 멋지다. 저도 한번 나오도록. 아, 여기 결혼식 촬영도 합니다. 아니, 웨딩 촬영 안 보이네.
여기는 상하이입니다. 와이파이도 지오. 에서 바라보는 동방명주가 저기에 보이죠? 지나온 이 다리 이름은 1907년 지어졌나요? 와이파이를 지어옵니다. 여기도 와이파이 도착. 와, 구름 이쁘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지? 산에 왔는데 W호텔이 여기 있네요. 저기 예전부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여기에 샤오차, 그러니까 오후에 와서 애프터눈티 마시면 좋은 그런 식당이 많대요. 200, 아마 인당 평균 가격, 객단가가 한 200원, 300원 넘어요. 나중에 한번 와야지.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녹색 건물은 BMW 건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설마 사무실이 아니겠죠? 저렇게 큰 게? W호텔 옆에 있어요. 저기 뭔지 아는 분 알려주세요. 고고! 나 여기 산책하러 갈 거예요. W호텔 건너편에는 산책로가 있어요. 이제 커윈 쫑신이라고 여기서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오, 조명 이쁘다. 상하이 밤 하늘입니다. 배 타러 가는 입구인데, 우와, 이쪽에서 보는, 우와, 이야, 잘 왔다. 뒤에는 W호텔이고, 이렇게 오면 배 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배는 타고 갈 수 없어요. 여객선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이 와이탄이네. 저기 커피 반디에 와, 엄청 크다. 더블호텔. 여기 오른쪽 건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서 배, 여기는 와이탄 북쪽입니다. 베이와이탄. 여기서 바라보는 저기 건너편이 좀 전에 제가 걷다가 걸었던 와이탄 쪽입니다. 우와, 좋다.
여기 베이 와이탄에서 바라본 와이탄입니다. 저기가 허핑판댄이랑 와이탄 뿌싱, 난징동루 뿌싱지에 다 보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구경 중인데 여기가 동다민루 우리 슬루 37번, 135번, 330번 뭐 안바 타고 개와이탄으로 다시 갑니다. 2, 3분 뒤에 버스 와요. 갑니다. 개와이탄 왔어요. 버스 타고 갑니다. 37번.